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어갑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아웃라스트 2 최고 난이도. 여러분들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갑시다. 자, 이제 앞으로 가주시고 왼쪽에 있는 사물함 열립니다. 무시해주시고 시로비님 어서와요. 저 아저씨를 따라서 가주시면 됩니다. 시로비님, 박현우님 어서와요. 아저씨 같이 가요! 하지만 저 아저씨는 저 문을 통과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지 모르겠지만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정확한님 어서와요. 문이 닫혀버리고 안돼! 뒤돌아보면 이제 파도풀이 제시카와 같이 덮쳐버린 보는님 어서와요. 다른 게임들을 보고 싶어요. 오늘 끝내고 이제 다른 게임 하면 되지. 오늘 깰 거니까. 오늘 깰 거니까. 이 게임 깨고 다른 게임 보면 되지. 자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역차! 그리고. 캠코더 먹어주시고요. 이제 아울라트 2 기자는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필수입니다.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내려가서 점프. 좋아요. 여기 이제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기어가세요. 도우이님 어서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아, 페페 이제 여러분들, 페페는 이제 지읒밥입니다. 점프. 그 다음에 저 앞으로 가서 계속 가주세요. 아,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보이진 않지만 길이 있습니다. 길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템을 치고 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왼쪽에 보였던 거는 이제 조종사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Not happened in the crash. Not in the crash. 이쪽 앞으로 쭉 가시면은 투페이님 어서오세요. 린 여기서 스태미너 좀 관리해주시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그건 잘 자요. 게임은 스태미너 말고는 참 좋은 게임이지. 점프고 있자. 그 다음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위로 올라가시면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스태미너 관리 좀 해주시고. 안녕 친구. 저 여자식이 이제 뒤로 가면요 가주셔서 창문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쉣!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가주셔서 보이진 않지만 길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이쪽에서 왼쪽 직진 오른쪽 다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쭉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죠? 길은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또 날개 없는 천사라고. 이 앞으로 가서 밑으로. 시아님 어서 와요. 여기서 아주머니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주머니 쉽습니다. 여기서 달리셔가지고 강강술래 무빙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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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셔서 직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이거 땡겨주시고요. 이쪽 위로 점프 점프. 큐피터 하세요. 어서 와요. 그 다음 이 밑으로. 아, 1,2,3이요? 지금 놀랄 게 있었어. 아, 미안해요 여러분. 아, 이게 그게 갑자기 친지도 모르겠어. 어, 미안해. 무뎌졌어. 무뎌졌어 너무. 이제 이 심파티
이거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디서 나가셔가지고 왼쪽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저기 집 안에 또 창문으로 점프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V 눌러주시고 V 꺼주시고 다시 앞에 있는 문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애들이 때리기 때문에 애들 무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기서 좀 얘를 피해 주시고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에서 샤이니 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저 친구들이 이제 클럽 마냥 춤을 추는데 저게 이제 약간 파리 잡는 춤 그런 거거든요. 대단해. 그래서 이제 저 앞으로 가면은 이제 교회가 보입니다. 아 이건 또 완벽 공략이죠. 이 밑으로 네 발로 기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회복 진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이벤트도 회복으로 할 생각이어가지고 회복에 이제 진출을 거셔야지만 이벤트를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 열어주시고 왼쪽 왼쪽 오른쪽 열쇠 먹어주시고 다시 왼쪽 왼쪽 밑으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네. 그래, 아 다시 문 열어주시고 이 앞으로 사다리 그리고 이 문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앞에 가서 배터리 그리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 문 열어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어린이 린님 어서오세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왼쪽 점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주시고 이제 뒤에 있는 아내한테 가시면 됩니다. Oh God, Blake. Are you okay? No. What the fuck? 오늘 내기했어요. 제가 지면 이제 오버워치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데스님 없으세요. 포탈 안 쓰고 갈 겁니다. 마우스 away from here. 안 튕기던데. Anywhere but here. 연습할 때 안 튕기더라고요. 480인데 왜 버퍼가 걸리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 Oh God. What is it? My stomach. 이 친구를 이제 우리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안키 모티 이천성 감사합니다. 그래서 I have to stop. I just I need. Oh God. Christ, Lynn. What's happening here? You were dead. When you fell, I thought we were all dead. It's okay. I'm here. 그래서 이제 we're gonna get out of here, okay? 이 아내가 이제 굉장히 I can't talk about it. 그 뭐냐? 사탄의 자식을 갖고 있다고 하죠. Please don't ask me. They're coming. They're coming. 그래서 앞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민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사기 패치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자식이 아내 뱃속에 있으니까 아내를 이제 뭐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the fuck is going on? 무슨 소리야? I can't. 안 김호띠? 아 이천 소원 감사합니다. 강교리님 어서오세요. Okay. 보이진 않지만 그냥 흐름의 의식 속에 맡겨주신 겁니다. 알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거의 래퍼가 되죠? 갑자기 적들한테 보이십니까? 저렇게 막말을 합니다. 안돼! 쓰러지고 한없이 연약한 저는 또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JKS님 천호 후원 감사합니다. 쫑쫑이 어서오세요. 검은색의 망토님 어서오세요. 신이거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저를 아이스크림 마냥 핥아주는 굉장히 자상한 여성분이 나타납니다. 저 이상입니다. 게임 밝기요. 게임 밝기는 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엠팅님 어서 와요. 한 김옥수님 2,000원 감사합니다. 분님 어서 오세요. 대님 어서 오시고. 얘 아니야. 얘 여자야. 나 얘 벗은 몸 봤단 말이야. 아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얘가 나중에 벗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성의 그 진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 어 JKS님 2,000원 감사합니다. 소리 대사 외울 때 아 우리 2,000원 고마워요. 살짝 한 번 더 살짝. 아주 달달한 맛이 나는구만. 아주 맛있어. 네, 저한테 막 Yes my love 막 이러고. 라프님 어서 와요. I think I'll see you again. 나중에 또 볼 거야. 아유 주먹. 어 JKS님 1,000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저는 카메라 성애자이기 때문에 또 카메라를 먹어주시고 린! 엄청나. 나 바로 갈게. 갑시다. 산드리님 어서오세요. 어 지신님 어서오세요. 그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살필 뿐이에요. 회복 칭추는 방송 끝나고 받아야 돼.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저는 굉장히 또 뭐냐,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더 뭐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 가셔서 오른쪽 열어주시면 샤이니 오시면서 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시자마자 빠르게 오른쪽 왼쪽 안 보이지만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 들고 내려놓고 다시 김주영님 어서와요. 김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앞으로 쭉 가시면은 저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이제 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으시면 잘 밀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방역 있게 남자는 방역! 좋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저 앞에 있는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아저씨가 와서 거기 총각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이러면서 이제 비밀친구요? 시크릿 팬? 이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호기심이 넘치는 주인공은 아저씨의 말에 믿고 따라갑니다. 학교로 이동되는 거는 과거와 현재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과거 부분이고요. 맞아 맞아. 이제 따라갑시다. 성공할 수 있어요. Unborn. Seen too much to keep the faith. But you're not one of those other ones. The heretics. 도대체 매일 수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학교에 괴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깰 거기 때문에. 네. Pressed himself on my enemy.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I'm sorry. 시즈 퍼프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저부터 시작할게요. 아저씨 주변 알고 있다고요. 아, 아저씨의 결혼이 굉장히 빠릅니다. 3,000원 감사합니다. 아저씨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딸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 사람인데 아저씨의 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정신병원 사이비 여기서 아저씨한테 딸을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봤어요 아저씨. 당신 딸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당신 딸은 밖에 있었다고요. 도로에서 봤어요. 내 딸 봤다고?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네, 밖에 있었어요. 그 사람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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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당신 딸 맞아요. 당신이 이제 저한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긍정적인 이렇게 고개 흔들거리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신나듯이 내가 당신의 딸을 봤으니까 당신의 딸의 생존 여부를 알려줬으니까 당신이 저를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망신님 어서와요. 근데 이제 이분의 딸은 죽었죠. 그게 반전이야. 그건 말하지 않았어. 이분이 안 져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군대는 제 사랑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면 됩니다. 버퍼 걸리시면 트위치로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최다빈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의 잠을 깨우는 공무원 제시카가 말을 겁니다. 어딨니? 난 무서워. 나도 무섭다.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무서워. It's coming. 그가 옵니다. 그가 오고 있어. 제시카? 이러면서 잠을 깨죠. 이 양모님 어서와요. 어, 나는 부처의 사주를 받은 후딱빌런이다. 후딱 후루프딱 후루프푸르딱푸르딱푸르딱 후루다 딱푸르푸르푸푸 딱딱 푸르딱푸르딱 딱들고 푸뜨고 푸푸 여기서 이제 아주 푸르푸르푸르푸르 부처 형 고맙다. 화이팅 I love you. 어, 웃음 터지지 말고 화이또. 이렇게 아주머니가 당신이 여기 사람들 숨겨놓은 걸 알아! 넌 딸을 내보낸 것만으로도 넌 큰 죄를 지었어! 마. 빨리 숨긴 사람의 위치를 말해 이 새끼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회때기 맞고 Be still. 안 돼요, 아주머니. 거긴 너무 잔인하다고요. 마무리를 짓죠. Take your penance 이러면서. God loves you. 당신의 꼬치에 마무리. 이소환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하신 다음에 깜짝 정관이 오사요. 깰 수 있죠. 김호민이 오사요. 그 다음에 계속 가세요. 이제 물 쪽으로 김선길님 어서시고요. 가요. 자, 오른쪽으로. 꽃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하하윤 먹어요. 베트남에서 재밌게 보겠습니까? 베베요? 아니요, 베베 부분, 페페 부분 옮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 왼쪽 밑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달리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달리시면 됩니다. 이 기자가 비록 체력은 꾸질지 몰라도 달리긴 빠르다고요. 풍성님 어서오세요. 예! 어, 이렇게 지나쳐서 가시면 됩니다. 공부를 안 했던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모데스 깬 사람 있나요? 저죠. 저 깼습니다 여러분. 아 나도 깼어요. 나도 연습해서 깨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하죠. 이다영님 어서와요. 저 친구가 오는데 저 친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여태껏 나 연습해서 깨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깨고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마스터 김치님 어서오세요. 어제 여기서 죽었지만 이제 여기 부분은 완벽합니다. 저 친구가 절로 가시면은 내가 이제 당당하게 비어요. 유생님 어서와요. 당당하게 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당을 해야 돼요. 음기? 화이짱? 없는 거 맞지? 없는 거지? 없네. 그러면 다시 휘짝 나갔네요. 좋아요. 지금이 타이밍이야. 그래서 어린님 어서 오세요. 어쭈비 누나 어서 와요. 여기로 이 위로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로 끌어당겨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좋아요.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지켜주는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고마워, 시체들아.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좋아요. 이제 다시 앞으로 쭉 내려와 주시고 직진 계속 계속 가주세요. 훨씬 어서와요.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샤이니가 옵니다. 샤이니! 이렇게 빛이 오는데 여기서는 학교로 가지 않아요. 빛만 오고 새들이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머크포 회사가 이렇게 빛을 쐈다고, 환각 빛을 쐈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 위로 로라루님 어서오시고요. 포탈 안 쓸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휴 살쪘냐 왜 안들어가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주시고요. 이지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요 74시간 만에 클리어를 했어요. 이쪽으로 점프, 이 위로 점프, 그 다음 왼쪽 점프,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미끄럼틀을 타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여기서 미끄럼틀을,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좋아요. 여기서 다시 꼈어. 여러분들 이 카메라는요 저처럼 너무 패기를 부리시면 안됩니다. 얻을 때 좀 쓰셔야 돼요. 좋아요, 이쪽으로. 내가 잘못했네. Some kind of 여기서 이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뒤로 이렇게 많이 가서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점프. 좋아요. 그 다음에 위로 검은콩님 어서요. 아니요, 못 깨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못 깨서. 다른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정호진님 어서요. 예, 빨리 쓰는 기술 아실 거예요. 좀 지는 거 봐라. 얘도 이렇게 가면 사라져요. 몬스님 어서오세요. 여왕 죽고 공주 구하러 가는 게임. 여왕 죽고 공주 구하러 가는 게임. 아, 뒷산업. 시간 단축 도전 중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클리어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아니요, 녹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인경이 어서요. 유로진이 어서요. 이 밑으로,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기어가시면 됩니다. 에어컨이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셔서 오른쪽 밑으로, 그리고 여기서 직진 오른쪽 이제 열어주시고 해코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이제 저기서 밀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이제 왼쪽 점프. 그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스태미너를 좀 아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빠르게 달리셔야 돼요. 앞에서 한 마리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주시고 오른쪽 왼쪽 밑으로 뛰어가요. 그럼 저 앞에 계단에서 한 마리가 내려옵니다.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문 열어주시고 That's gotta be it. If I can find my way back to there. 좋습니다. 이 뒤에 애가 나타났는데 이 아주머니를 이제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조심스럽게 따라갈래요. 가까이 가면 칼빵 뭐 배대기 뚫리기 때문에. 내려가서 김교당이 2,000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태미너 아줌마 빨리 가면 따라가면 이제 18로 찔러서 이제 저를 배 커다란 구멍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뒤로 가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원래 어두워요. 캠코더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인젠에서 이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를 보면은 아주머니가 더 멀리 있죠? 채팅이 안 보이네요. 유후! 어이 뭐야! 야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빨리 빨리 서 있다. 좋아요. 사장님 어떠세요? 아 첫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 우물로 지혜 씨는 어디 가요? 가시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탁구 혓바닥인데 안됩니다. 이제 여기서 벌레마냥 기어가시면 됩니다. 에라인님 어서요. 초스물인가요? 그렇다고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어가시면 돼요. 체력을 일단 회복해주시고 갑시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 문 열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여기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캠프들을 그렇게 안 키셔가지고 아 상관없습니다. 배터리 먹어주시고 이 뒤에 있는 오르골을 열라 돌려주세요. 나라라라라라라라 좋아요. 내려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시면은 제시카가 오른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제 저기 앞에 또 촉수물이 시작되는데 촉수물을 무시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왼쪽으로 열어주시고 가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깎고 컴퓨터 좀 조금씩은 써주셈. 그러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 선언이 벗었어요. 배터리는 아낄수록 아낄수록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쪽에 있는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점프 여기서 오른쪽 왼쪽 그다음 앞으로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 밑으로 뛰어요. 밑으로 이 앞으로 쭉 뛰어가시고 그래서 계속 당당하게 기어가야 합니다. 멋있게 손과 발로 같이 보이십니까 지금? 저의 있는만 모습이 가서 앉아가지고 나도 그만하고 싶으니까 오늘 깰 거예요. 한번 걱정 마세요.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이제 왼쪽으로 오지 마세요! 좋아요. 이걸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봐서 가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숨어요! 화이팅! 나은님 어서요. 저 친구가 이제 문 깨부시고 들어올 건데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 클리어하면 더 이상 아웃라스는 없나요? 그것보다는 거의 당분간은 안 하겠지.
한두 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면은 앞에 한 마리가 있을 건데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보신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거의 쫙 뛰시면 뭐야! 어이! 야, 문 닫아! 문 닫고 잠그고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를 침착하게 하나 둘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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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홀리쉣. 좋습니다. 치료는 좀만 더 앞으로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 치료해주시고. 하나 살 떨려. 갑시다. 오른쪽으로. 우리도 저렇게 죽을 뻔했어요. 처참하게. 우린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네, 이 앞으로. 아, 인세인 모드가 한 대 맞으면 죽는 것들은 잡몸 말고. 다른 애들은 한 대 맞으면 죽고요. 잡몸한테는 이제 두 대가 있습니다. 대신 잡몸의 반사신경이 훨씬 빠르죠. 잡몸한테는 두 대예요. 대신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보통은 한 대 맞으면 죽었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그 문이 없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예, 스태미너 채우고 이 앞에 가면 또 추격신이 있어요. 왼쪽 한 2시간 초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 밑으로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점프. 아니, 배터리 장전 안 하는 도전까지 먹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점프. 오말로는 노제스하고 깰 수 있냐고요? 인센도 노제스하고 깰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당당하게 또 기어가요. 난 멋있으니까. 남자답게. 원래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다움을 좋아하거든요. 당당하게 내 발로 걷는. 사족보행이라고 하죠. 자, 앞으로. 여기서 이 생기창.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추격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리시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쭉 가서 이 위로 점프. 여기서 이제 밟아요. 이렇게 마지막 좋아요. 이 밑으로 뛰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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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이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은 추격전이 끝납니다. 게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맞아 짐승남처럼 내 발로 걷는 거죠. 짐승 같은 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방역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밀고 위로 쭉 올라가주고요. 상위 이제 제 멤버도. 그 다음에 일로 점프 밑으로 내려가. 아유 역시 피가 나는구만. 여기 가끔씩 운이 좋으면 피가 안 달아요. 빨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부분인지 모르겠어. 붕대를 써야 되겠어. 밀어줘요. 여기 또 아주머니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여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못 깨면 오버워치하러 가면 되기 때문에 점프해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일로 와주신 다음에 여기서 좀 붕대 우리의 사랑 붕대를 두 대는 맞았기 때문에 붕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 대 챙겨주시고요. 스태미너를 채워주려면 이렇게 걷는데도 스태미너가 채워지거든요. 가신 다음에 좋아요. 이거를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오른쪽에서 아주머니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아주머니 나타나면은 바로 돌아봐. 내 발로 기어! 좋아요. 그 다음에 앉아서 아주머니 나가자마자 바로 나가서 당당하게 미세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아주머니가 또 나타날 겁니다. 나타났다. 벌써 이제 나타나면 조금 있다가 간 보다가 도망가! 망가망가 도망가! 좋아요. 계속 이렇게 도망가서 이쪽으로 와서 왼쪽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빠르게 보세요.
이제 슬슬 아주머니가 소리 지릅니다. 하나, 둘, 셋. 아! 빠르게. 빠르게 점프. 좋습니다. 하, 나이스. 마지막 부분은 거의 이벤트. 그리고 이제 교회 위로 에어컨 꺼주세요. 너무 추워. 이 문 열어주시고요. 이 문 열어주시고요. 이제 저 앞으로 가서 메리? 라는 얘기 듣고 붙어가시면 됩니다. 아무였어. 메리? 라는 말을 들으면 돼요. 여기서는 잠시 쉬실 시간이야.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더워. I'm not anybody's father. 흐린이 왜 이것만 맨날 하죠? 이걸 아직 못 깼으니까. 근데 오늘 깨고 이제 이 게임 접을 겁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이게 또 다른 게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아니야. 여러분들 맨날 내 방송 안 옵니까? 어제도 소마 했죠. 그저께 툼레이더 했죠. 진짜 제가 자주 하긴 했지만 하루에 하루에 60~70% 정도는 이 게임을 하긴 했지만 맨날 이 게임 하지 않습니까? 교주님, 임현주님 어서오세요. 이거 할 때만 상당히 뜬다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깨 시향률 몇 퍼센트 보냐고요? 오늘은 진짜 겸손하게 깰 확률이 이제 120%. 물론 만점이 1000%입니다. 아, 페북 지신 다 받고 있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받아드릴게요. God, 그러니까 100%로 따지면 오늘 12% 정도의 깰 확률이 있네요. 여기선 할 게 없어요. 김민우님 어서요. 아니 여러분 캠 막 쓸데없는 곳에서 키면 배터리 부족해서 못 깬다니까요. 캠 엄청 써야 돼요. 쓸 곳에서만 써야 돼.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캠만 켜주고 싶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인센이에서 그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다가 정말 밝아져요. 진짜로. 저 이제 슬슬 페페 부분이어서 자신감을 조금 낮게 잡아. 포탈 없이 깼네. 그래가지고 마우스 왼쪽 누르면 죽습니다 바로. 제발요. 그대로 황천길이라니까. 그리고 캠 내려주는 게 더 빠릅니다. 캠 올리고 움직이는 것보다. 공무원 장면에서 나가면 바로 배때기에 여러분 커다랗고 커다란 팔빵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군은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안 켜요. 외국군 중에 한 분이 올렸는데 인제임으로 그분은 나보다 캠 더 안 킵니다. 그분은 그냥 배터리 진짜 한 개로예요. 그래도 나는 배터리를 다 낀단 말이야. 오랜만에 바이오하자드 보고 싶어요. 에단은 죽어야 한다 정도는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 고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내 아내를 숨겨줬어요. 아까 그 메리 이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이제 뭐냐 그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숨겨줬는데 그 아내의 위치를 말해라 하면서 고문을 한 거지. 내 아내의 위치를 이제 말해라 이러면서 교주가. 그래서 걔네들이 고문을 참지 못하고 결국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옆에 왔기 때문에 고문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쪽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뭐야? 끝난 거야? 끝났는데? 아 잠시만요. 빨리 여러분들 왼쪽으로 나가주시고요. 이문 열어주시고요. 빨리 드시면 됩니다. 약 5초간의 시간을 우린 낭비를 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인코스로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애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지금 시계님이 칼씨 뚫는 소리. 여기는 항상 이제 심장이 쫄깃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이쪽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초면 엔딩도 보고 남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아 이제 저것만 낭비 안 했으면 벌써 엔딩인데 미안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점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좋아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문 열어주시고요. 이제 저 앞에 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군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Beautiful. 그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고 여기서는 안 들키는 게 중요해요. 들키면 조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안 들키면 된단 말이지. 이쪽 왼쪽 끝에 벽에 붙어가지고 쭉 가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시면은 들키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쪽으로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45도 꺾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그것도 포탈이야. 옮길 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왜 안 쓰세요? 그것도 포탈이야. 노포탈 공략을 한다니까. 제가 아웃라스트 1에서도 문 뚫는 거 하면 더 빨리 가요. 문 여는 것보다. 근데 안 쓰잖아요.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나 노포탈 공략이라고 올릴 건데 내가 포탈 쓰면 사람들 댓글에서 프리님 그거 포탈 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할 말 없어진다고. 아예 정석으로 깰 겁니다. 돌려주세요. 좋아요. That should do the trick. 새로운 요소예요. 들어가서 애들이 오기 전에 애들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밑으로 기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 이제 배터리는 제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김평강님 어서오세요. 배터리가 엄청 많네요. 좋아요. 조성준님 어서와요. 여기 이제 아주머니가 한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뒤로 가셔가지고 풀숲에 숨어있으세요. 원이 더 자유도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빨로 감사합니다. 조성수님 어서와요. 이제 아주머니가 오른쪽으로 올거야. 제가 이제 지나갔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뭐야 왜 벌써 걸렸어. 도망가가지고 이쪽 사이로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 아주머니는 굉장히 덩치가 커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쪽 찍기 다시 왼쪽 오른쪽 돌려주세요. 하나 둘 해 먹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이 부분은 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이제 체력 회복해주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달려요. 네, 1차입니다. 달리시고 왼쪽 가시고 직진하시고 다시 왼쪽 가주시고 쭉 달려요. 그리고 저 틈으로 바로
아 여기서 여기서 스태미너 좀 관리하고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 주신 다음에 뒤로 가서 하나 둘 자, 밑으로 슬라이딩 하시면 여러분 뒤에서 열제 시간 들어가 축구공 마냥 그냥 타주세요 발에. 좋습니다. 서영이님 어서요. 난 오른쪽. 아 뭐야 선인장한테 맞았네. 위로 올라가 주시고 선인장은 내 사랑이지. 가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학교로 넘어가 됩니다. 다음에 왼쪽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보이진 않지만 왼쪽에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에서 있는 그림 아 스탬이다 보고 내려주시고 먹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안목장을 얻으세요. 문 열어주시고 앞쪽 가시면은 저기 또 이제 오른쪽에 빛나는 문이 있는데요. 저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행맨 이 퍼즐 게임을 놔둘 곳이 있습니다. 놔둬주시고 땡겨주시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죽으면 벌칙이 있어요. 굉장히 큰 벌칙을 걸었는데 이제 나가주세요. 그 오버워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안 좋아하는 게임인데 제가 특별히 이번에 못 깨게 되면 그 싫어하는 오버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삭제를 싫어하니까 싫어하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선 기다려주세요. 여기선 갑툭지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긴장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일단 이 서랍장들이 다 춤을 추겠네요. 빠르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기다리세요.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잠해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카메라 켜고 돌려요. 열심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왜 안 나오니? 나와주세요! 좋았습니다. 나오면 밀려나면서 오른쪽에 문이 열려요. 그 문으로 아 오버워치 랭킹 1이 쉽죠. 제가 한평생 걸려도 아마 안될 것 같으니까 저보다 오버워치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다 한 번씩 져달라고 부탁하는 게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야, 불쭉 까주시면은 오다 성님 어서와요. 여기서 이제 촉수물에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와, 드디어 페페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페페 부분으로 왔는데 정말 제가 싫어하는 부분. 제가 연습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저는 페페 부분 때문에 아웃라스트를 여태 못 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뒷부분을 정말 잘 깼거든요. 연습할 때. 느꼈지? 이 게임에 페페만 없었더라면 아웃라스트는 아주 예전에 깼겠구나. 라는. 앞으로 가주시고, 이쪽으로. 긴장. 천천히 걸어봅시다. 떨어지지 않게. 이 앞에서 벌레 때가 그만 와 이 벌레들아! 이러면서 떨어집니다. 제가 오버워치 싫어한다고 정말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엔 반어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린님 너무 못생겼어요 이러면 이 반어법이죠. 프린님 너무 엘리언같이 생겼어요 막 이러면 반어법이죠.
그런 겁니다. 너무 인성이 좋아요. 그거는 진실입니다. 팩트라고 하죠.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저 앞에 이제 머리에 불화살이 박는데 저게 이제 페페입니다. 페페는 이제 페페를 닮아서 내가 페페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니까 위에 한 줄가 다 있어요. Sorry, his suffering is done. Not words true. Momentous times. 오케이 오케이 다 반어퍼 알겠습니다. 직설법은 이런 거죠. 프린이 원빈? 제가 랩을 하나 하겠습니다. 떨어지고. 게임 실력이 외모라면 아마 난 원빈. 이어 카메라 좀 돌아가겠습니다. 실한가요? 아, 네. 이제 카메라 켜주시고 앞으로 점프. 그리고 이제 위를 따라 복직하신 다음에 밑으로 기어가시고 앞으로 복직하셔 가지고 이제 저기 나무 타셔서 올라가세요. 너무 웃는 거 아니냐, 다들?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어. 앞으로 가셔서, 밑으로, 너무 눌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밑으로. 조심스럽게, 기어갈래요. 텅 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왼쪽, 밑으로. 살짝? 살짝? 아니 여기서? 살짝? 좋아요. 지겹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드디어 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올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통빈이요. 미스터 통빈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통 비었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해요. 놀라지 마세요. 못해. 아유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들 계속 나한테 뭐라니까 갑자기 말을 못 해주잖아. 앞으로 갈게요. 텐트에 있는 애 무시해주시고 예 여기서 자막 나오자마자 뒤로 가셔가지고 붙어있으세요. 그럼 이 친구가 옆으로 지나가 아저씨 잘 가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예 여기서 사이로 가까이 가면 이제 잡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게 이렇게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아니면 이 방향으로 쭉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붙으시고 여기 위에 있는 돌로 점프로 있자 하시면은 드디어 페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 갈아 끼시고요. 배터리를 못 갈아 끼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펀치. 드디어 페페 부분이 왔어요. 여러분들 긴장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빨리 일단 저의 파트너 심파치 돌아와. 심파치 좋아요. 이제 우린 강해졌어. 캠핑신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보이자마자 뒤로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풀숲으로 숨어 있었어요. 간지러워서 간지러운데 마우스에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이 페페 친구가 왼쪽으로 왜 안 가? 좋아 좋아 왼쪽으로. 아유 왜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어유 좋아요 좋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멍청한 놈 몰라요. 지금 천천히 여기 한번 볼 때 하지 말고 좋았어. 지금 지금 있니? 한 다음에 앞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오른쪽 다시 여기서 왼쪽 왼쪽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이 사이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페페 클리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컴퓨터 보시고 떠다시고 왼쪽 다시 왼쪽 그리고 이쪽 오른쪽. 여기서는 안 도망가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보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제시카랑 싸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시카는 무서운 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왼쪽 이 위로 저 이 노래 너무 싫어요. 이 캐피오나바 데르레 데르레레레레 데르레레레레 아 너무 무서워 이거. 너가 부르니까 더 싫어. 후회 하고 있어. 후회해야 돼. 진짜 너 실력이면 후회를 해줘야 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걸려가지고 캐피한테 걸립니다. Let us have him. Fuck off.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또 제가 쉴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가 또 이제 예수님이 되는 부분인데 아, 천호원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더럽히기 위해서 이렇게 피도 먹여요, 저한테. 막 피도 막 먹이고. 내가 이제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있는데 나를 더럽히고 나한테 상처 입히고 나를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또라이 집단입니다. 저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구독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여러분들 구독을 누르시고 있으신 분들, 좋아요를 누르시고 있으신 분들은 짝수를 사랑해주시고요. 구독을 안 누르고 있고 자기는 오늘 방송 처음 봤고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홀수 버튼으로 눌러주신 분들은 짝수, 안 누르신 분들은 홀수, 그것들을 꼭 지켜주세요. 아니야 수빈님이 매일 내 방송 안 봐서 그래. 나 진짜 제가 요즘 아웃라스트를 많이 한건 맞아요. 내가 아직 늦게가지고 오늘 깰 거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지? 내가 이제 몰라. 아울라스트를 자주 하긴 했지만 매일 하진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연습해서 더 많이 했어요. 지금 연습으로 스팀 시간이 74시간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라스트로. 대단하죠. 74시간. 근데 아울라스트를 제가 연습을 했어요. 방송에서 내가 이제 4시간씩 도전한다고 하면 내가 거의 2주 가까이 아울라스트만 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Where is your gospel? You're supposed to have a gospel for us to guide us. Salvation after the end. 10만 명 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건 저 페이스북 여러분들 친추를 걸어주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제발요 여러분. 한계 지원 한계 패치기 나는 아직 땅을 못 받았어. 있다고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그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제 손에 못 박히는 시간입니다. 김희님 어떡하냐. 이 부분이 정말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풀이나 저요? 전 항상 이쪽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정보민님 어서와요. 아울라스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한 소리지만 아내를 버리고 잘한다. 미대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안에 아니 옆에 친구가 저랑 공략을 이제 제가 이제 공략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봐주면서 저 멘탈 케어를 계속 해주고 같이 공략을 해주는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공략 나랑 같이 하면서 하는 말이 카메라로 안에 죽이고 싶다 이런 말 했었거든 나한테. 와 방송 켰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구하는 것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일 거예요. 초반 부분에 아내 만났을 때 이때 죽였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미래를 모르니까 일단 미래 아니에요. 고통을 좀 느끼고 나서 안을 죽이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 도망가. 아내 만나러 가는 게 40번 야 아내를 위해서 40번 죽었으면 그래 아내 한 번 정도 죽어줘야 될 거 아니야?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네. 정말 아 진짜 저희는요 아내를 구하려고 74시간 동안 10번 40번 정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게임 공략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망가면 나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2주인데
70 몇 시간 해보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왼쪽으로. Oh god! 이쪽으로. Fuck! Fuck! 부탁드려요. The guy's just waiting. Gotta. 이제 앞에 사람 있는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확인되면 바로 뛰어가세요.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하자드에 물약이 있다면 아울라스에는 붕대가 있습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런 구멍도 붕대 하나면 날 수가 있어요. 화면 밝기 이런 거 없습니다. 아울라스 인생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깨야 되는 모드예요. 좋아요. 핸드폰에 밝기를 올리셔야 합니다. 집중하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돌로 저 풍요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이길텐데. 들어가신 다음에 점프. 그 다음 왼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앉으면 체력이 더 빨리 회복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이제 사람 나오는데 왼쪽으로 둥글게 둥글게 가신 다음에 밑으로 이쪽으로 회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는 원래 페페가 있었는데 페페가 사라진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물 부분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게 앞에 페페가 뒤쪽에 나올겁니다. 이 밑으로 뽀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이제 페페가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이에요! 이때는 이제 죽을 때까지 숨을 참으시면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저 앞에 이제 그 불빛이 사라지거든요. 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 앞에 불빛이 있을 때 올라가시면은 저는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티가 오줌 싸고 있는 거라는데요 이러는데요. 살기 위해서는 똥속이라도 들어가야 돼. 와 지금 네, 불빛이 사라지자마자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메라를 딱 먹어주시면 다 뷰로 넘어가 줍니다. 김영진님 어서와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따라가세요. Fuck. 오른쪽. 스태미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학교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스태미너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Is that a phone? 이 앞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앞에 있는 문까지 가신 다음에 지금이니? 도망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숨어있어요. 맞니? 됐구나. 좋아요. 네, 흉가 처음 걸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표님 볼 때마다 노레스 공략하시네. 대단해요. 노레스를 공략했으면 대단했겠죠. 항상 노레스를 못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여기서 이제 ASMR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시모시. Hello. Hello. Oh, thank God you're alive. I need you to stay calm. We're going to get you up. We'll get you out of there. I want you to find a place to hide. Some place safe where you can remember the taste of her kiss when you felt her neck break. 아우 더러운 ASMR. 예. 그 다음에 그거 아나? 이쪽 문 어떤 거? 내가 시청자였으면 방금 나갔다. 왼쪽으로 도망가세요. 추천입니다. 제발 왼쪽으로 적당히 도망가세요.
She's coming 이렇게 오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드디어 페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문 열어주시고. 페페 들어와 이 자식아. 여기만 지나면 나한테 무서움 없습니다. 좋아요. 스태미나 회복해주시고 일어나서 문 여시고 갑시다. 물화 다 피해주시고 뒤에 있는 창문으로 나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주셔가지고 이지 피해주시고 이쪽으로 나무 속에서 뺑드로 돌아주세요. 돌아줘요. 아, 돌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장군장치,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장군장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페페를 기다려줍시다. 페페가 왔어요. 안녕. 걸리지만 소지가 못합니다. 쟤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이야! 훨쩍! 좋아요. 오른쪽 오른쪽.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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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예스! 어렵지 않아요. 냉정하다. 굉장히 어려워. 아니 정말 당당하게 침착하게. 아니 이쪽 가신 다음에 이쪽에선 거세요. 걸으신 다음에 앞에 화살을 오시면은 달려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부터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왼쪽 돌에 붙어서 뛰어요. 카메 내려주시고 점프. 그 다음에 왼쪽 벽에 붙으신 다음에 왼쪽이 계속 붙어서 화살은 날아가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가신 다음에 이쪽 돌 위로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서 체력 회복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체력 회복이 됐으면 일어나서 한 발 날아와요. 피해주시고 오른쪽 오른쪽에 붙어서 가신 다음에 여기 선인장 하나 맞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이 위로 점프 점프. 완벽합니다. 공대는 사랑이니까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바로 뒤에서 이 자식이 저를 위에 올라탑니다. 하지만은 죽일 수 없지요. 마우스를 열심히 흔들어주시면은 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걔는 따라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도망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유후 이 트럼플 타고 내려가시면은 우리 페페가 멍청한 놈이 저 앞에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 부자는 앞에 있는 게 보이면서 이쪽으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옵니다. We have you. It's okay. We have you. 선인장 맞아야지 화살을 맞지. 선인장이 있는 루트로 가야지 화살을 맞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괜히 왼쪽으로 선인장 피하려고 했다가 화살을 맞습니다. 생매장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짱 깔끔하다고 아까 수련 맞았는데 수련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냥 칼로 수련 맞았는데 최승환님 어서 와요. 좋아요. 터지고. 하지만 이제 생매장이 당한다고 해도 우린 죽지 않아. 길길이. 사실 이 남자 주인공은요 굉장히 센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 이제 위급할 때만 일어나는 힘. 으악! 나한테 힘을! 으악! 맞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페페 때려잡아. 그니까 이 힘으로 연약한 병자들한테 풀어막고 있는 게 맞겠네. 카메라 모서리로 쳤으면 이겼을 텐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배터리. 배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길을 다 외웠어요. 앞으로 쭉 가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한 마리 나타나기 때문에 왼쪽에 붙어서 한번 가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여기 피해주시고 왼쪽에 두 마리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쭉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뛰어내려가시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쪽엔 딱히 위협이 없습니다. 달리시면 돼요. 점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 아. 뭐 있죠? 뭐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팩이 남았다. 배터리 엄청 빨리 닳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튼다는 이유가 있어. 어둡지만 어두운 곳에서도 내가 알 수 있는 곳들은 배터리 켜면 안 됩니다. 배터리 켜서는 안 돼요. 마지막 부분도 배터리가 엄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는 진짜 항상 사랑처럼, 애인처럼, 여자친구처럼 안 되죠. 새로운 여자로 갈아탑시다. 아, 내가 방금 여자처럼이라고 했는데, 아니 빨간색인 거야 배터리가. 인성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패배이기 때문에 캠프들을 좀 켜야 합니다. 무슨 괜찮은 부품인가요? 왼쪽 뒤로, 왼쪽 뒤로 봐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아주머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점프.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밧줄로 밧줄을 떼주시면은 밧줄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긴장해야 돼요. 밑으로. 패를 지나갈 시점에서는 클리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려 4%나 돼요. 근데 4%? 혹시 20%라고 하잖아요. 밧줄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여기서 화살 날라오는데 점프. 이쪽 문 열어주시고 다시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야 되는데 뭐야 아유 걸렸어요. 아 놀랐어. 다시 왼쪽 점프. 그 다음에 여기 밧줄 거시면은 쳐. 제대로 쳐. 뭐가 치는 거였지? 내려갔습니다. 아 페페 부분 넘어갔습니다. Don't touch me. 하지만 저 돼지는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들이 막 밀어버리죠. 더러운 페페! 이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사람 사람답지 않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 확률이 올라갔어요. 6%로. 네. 아까 2%였어요? 4%였습니다. 아까 4%. 네. 학교로. 여기 학교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꺼. 오른쪽. 누구한테 명령하실 거예요? 아, 카메라와 좀 제가 혼자 아울렀을 하다 보니까 저 연습하면서 이제 심심하기 때문에 혼자 대화하거든요. 얘네들이랑 올라가라 이러면서 빨리 올라가라. 친구분이신가 봐요? 친구야 원래.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요. 뭐야 아이씨 날 걸렸어. 그 다음에 연습이 모르겠어. 나 튕긴 줄 알았다니까. 나 튕겼으면 불안하다, 컴퓨터 지금 불안하다. 야 튕기면 망칠 거 알아. 그날만큼 컴퓨터 부시는 거 오한마 준비해라. 부시는 걸 내가 허락한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앞에 걔는 야 망친 거 없어서 수화기가 있거든. 수화기로 바로 내가 찍어 누를 테니까 수화기 뿌렸군. 그 다음에 밑으로 나 이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나 튕겨서 방수 천재라니.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튕겨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천재는 없는 건가요? 천재의 고통이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왼쪽 바로 가셔야 합니다. 뒤에서 와요. 사다리 타고 소리 들리죠? 위로 올라가서 열어주세요. 좋아요. 배터리. 아 좋아요. 사랑.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내려놓고 왼쪽 보시면은 샤이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을 찾아서 가는 곳이에요. 후리님 꼭 실패해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님은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Jessica. I'm here. Jess.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Hey. Quick. The day is done. 저 oh, 왼쪽에 God, 있는 저거를 잡아 줘 가지고. The little one. Oh, light of light. Jessica. Can you hear me? And shed on me. My presence. 김원진님 어서요. I need not fear if thou art near. 세상을 찾았다. 아, 세상을 찾았어. 아, 좋네. The day is done. Oh God, the sun. Look down upon thy little one. Oh, light of light. Keep me this night. And shed on me thy presence bright. I need not fear if thou art near. 왜 안 들리지? 아, 놓쳤네. 돌아봐서. 왜 안 들려? Oh God, the sun. 됐습니다. Look down upon. 여기서 light of light. Keep me this night. 제가 죽진 않는 게. 어. 오래 걸리긴 해도. 오래 걸리긴 해도 죽진 않으니까. 왼쪽. It's done. Oh God, the sun. Look down upon thy little one. Light of light. Keep me this night. 왜 이래 안 돼? Around me. Thy presence bright. I need not fear. This way, Blake. Jess, are you there? 됐다. 아. 좋습니다. 말을 하세요. 갑시다. 유후. 이제 오른쪽, 왼쪽. 앞으로 가셨고 제 무시해 주시고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짐 눈으로. 그다음에 보자. 여기는 죽을 일이 없어. 너무 평화로워. 더 있자? 더 있자? 야, 여기서는 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 스태미너 고자, 진짜. 매일 매일 애절하게 말하세요. 점프. 여자친구 없으세요. 점점점점. 아, 저런 느낌 없으세요가 아니라 여자친구 없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밑으로 뭐야 반대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오두막집으로. 지 않으시? 좋아. 아주 안전해. 다음에 살짝 이쪽에 문 열어주시고 앞에 있는 배설이를 먹기 위해 여기로 왔죠. 좋아요. 이분께서 새 여자를 하나 택하셨습니다. 새로운 여성분이신 거야? 너무 좋아. 좋습니다. 아, 수영이 와서 프린님 영상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저 왼팔이 안 같은 반 사람이랑 같이 봐요. 30명에서 한 명이 보면 30명이 패면 생기고 곱하기 30. 이게 바로 창조 경쟁. 좋습니다. 보트 타고. 몸다리 아마 10원이겠어. 한번 주시고. 혼자 빠지고 혼자 빠지고. 맨날 까줘야 되죠. 제가 이렇게 죽으면 맛있게 드세요. 너는 껌 공정을 사줘서 내가 사줘도 내가 화가 안 풀려. 맛있게 드세요. 강준영님 먹어요. 이렇게 착한 친구가 어디서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런 거지. 수련회에서 내 방송을 봐. 야야야, 야 이분 완전 꿀잼. 완전 이분 게임 실력이 외모라면 아마 이분은 먼빈 이러면서 애들이 막 홍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막 오야 정말 이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 핸드폰으로 30명이 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 나는 이제 내 폰으로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곱하기 30 늘어나는 거지. 아유! 여기서 이제 빛이 오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원반 나와요. 그 다음에 Hope to God I'm just losing my shit. 친구가 미쳤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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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도풀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밑에서 이 물고기가 아니 아니야 뭐야 안 와? 아 또 도망가요. 도망가 빨리 보트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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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시 넌 사람이야 이 제시 물고기 아니라고 정체성을 찾아. 사람들 너무 미스터빈들이 미스터빈 어떡하지. 여러분 꼭 다이아 올라가세요. 여러분 꼭 다이아 페이스북 꼭 와주세요.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다이아 페이스북 꼭 와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미스터빈이라고 하시는 분들 얼굴을 꼭 봐야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정준님 어서와요. 네, 오늘 지금 안 죽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내 자신한테 칭찬해. 아, 오늘 꼭 깨야 돼, 근데. 아, 근데 뒷부분은 쉬워요. 어, 나 그래서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됐지. 이러다 끝까지. 그냥 가시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냐. 보트 부분은 좀 솔직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어. 장난 잘 돼. 진짜. 물소리 ASMR. 노젓는 소리. 노젓. 맞아요. 통일이. 풍이지. 아, 맞아요. 풍이. 아 맞다. 제가 정체성을 좀 잃어가지고 요즘. 요즘 애가 우리가 계속 얘한테 곰팡이 곰팡이 지팡이 이러니까 진짜 팡인 줄 알아. 저는 풍이라고요. 맞아 벌레 풍 그건데. 아 여기서 벌레죠. 풍이 아니라 그냥 풍이라고. 아 벌레? 바람 풍자. 풍이에요. 장수 풍뎅이 막 이런 거 할 때 풍 아니죠? 제발요. 제발 제 이름도.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버스 타고. 맞아, 아니. 근데 너가 팡이가 어울리긴 해. 너 항상 게임하면 팡 터지잖아. 와, 제발 팡 터진 게 아니라요, 정말. 지금 풍이라고요. 배틀 라운드 같은 거 하면 항상 네 머리가 진짜 풍선 마냥 팡 터지잖아. 그래서 그 너 머리도 팡 터지고 싶어. 조용히 하고 계세요. Good Christians. 방해마시라고. 엄청 그냥 팡 터틀고 있는 거. You want her to have the baby. Spite God. What will they do when there's no baby? I have to. Jesus. 아, 풍선 나오세요. Lin. 감기 대장 풍풍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긴 한데 에어컨 좀. 어차피 얘는 유튜버가 아니라 제 고정 멤버여서 다른 유튜버 분이랑 약간 닉네임이 겹쳐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가보니 뭐 봐요. 풍이라니까요. 저희 공략 멤버 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략 게임을 하면요, 공포 게임 같은 거 혼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같이 게임 깨는 게 도와주고 제 멘탈을 케어해주고, 어 이제 제가 진짜 아 여기 왜 이래 안 되지? 야 너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같이 고정 멤버로 끼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던 계기도 얘가 있어. 왜냐면 얘, 내가 원래 얘랑 비디오 게임을 항상 깨는 게 취미였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루에 켜낭 하나씩. 저희는 현김의 왕이 아 김우춘님. 무서우면서 얘랑 집이 멀어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하기 무서워서 여러분들 방송을 키고 했던 친구. 아 일단 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 왜 이렇게 크구만. 그때 그 문명이 가장 오른 걸로 문명 때 정말
닌텐도 여기서 아유 안돼 마이 봇 로로로로로로로로 아아아 이제 제 보트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제 이름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좋네 풍이라고 해. 난 내 이름에 노래가 없어. 일로 가서 이사해. 있어도 부르지 마세요. 아 GTA 한번 해드릴게요. 공략은 모르겠고 놀아줄 수 있어. 난 GTA 진짜 못해요. 나 GTA 그 여성 유튜버랑 주먹 드렸는데도 지금. Motherfucking no. 풍풍이. 아, 일단 이거 이거 일단 밀어주세요. 왜 안 가? 이 자식 나무 주제에 나를 가로막네. 아니 샷건 소리가 팡팡 거린다는 거는. 아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사절까지가 사절이 넘었어. 6절까지가 외국가보다 더 길어. 센스 있는 남자는 사절까지만은 겁니다. 저처럼 저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거 하면 사절까지 하거든요. 네, 땡겨주시고 드립 같은 게 되게 센스 있는 남자들은 드립을 하나씩 준비해요. 뭐 하면 하지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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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마루 셰슈 마루 오르키 마루 야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체리 마루 녹차 마루 이러면서 내가 이런 말까지 나가면 어. 정말 우리가 친구잖아. 친구로서 얘기해줘야 돼. 너무 오해하죠. 나 뒤졌으면 좋겠어. 방금 너무 쪽팔렸거든. 말이 좀 쉬워. 나 너무 쪽팔렸으니까 제발 여섯 개 정도 갈게요. 그런 드립 좀 치지 마. 야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거야. 아 제발 그럼 이제 이런다니까 여성분이. 아 잠시만 내 말 들어봐. 오르치마루 이래. 오르치마루? 혹시 나루토 보세요? 아 이거 저거 나루토 와 저도 나루토 팬이었어요 이러면서 서로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세슈마루요? 어머어머 우리 여성분들의 이상형 최애캐 이러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면 노차마루 체리마루 나오지. 아 저 노차마루 좋아해요 이러면서 하나씩은 걸린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고 그렇게 이야기의 끝이 피는 그런 센스를 몰라요 옆 친구가. 제가 조용히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만할게 그만할게 그냥 이런 거 하라고 옆에 있는 거거든. 아시겠어? 그만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아 보트 타는 너무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분 너무 지루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시다. 아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There's a mine. 이제 1인용 보트가 됐죠. 여기부터 다시 게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ey doing to her? 감사합니다. I think she's somebody's mother. Call me the father. But I'm not. I didn't have it in months. It couldn't be. 좋아요. 좋아. 좋아. 이 방향이야. 좋아요. 안 돼! 으아!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달리셔야 합니다, 달리셔야 합니다. 달리셔야 돼요, 달리셔야 돼요.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죽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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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살았다! 잠시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으아! 아, 야, 어디, 어디, 어디? 왼쪽 왼쪽 밑에 밑에 야 어떡하지? 나 피 달았는데 이거? 속도 느려지는데 이거 안되는데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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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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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와 와 와 와 물속이어서 그런지 속도가 차이가 없었나봐. 와. 와, 여기 문 열어주고. 와. 같이 가. 다행이야. 욕 같다. 욕 같다? 욕 같다고? 욕 같다. 좋아요. 프린님 정말 아까운데요? 나와요. 아니 저 잠몹한테는 맞으면 안 죽습니다. 원래 두 대예요 저 잠몹은.
인세인 모드가 죽는 것들은요, 아주머니 한 방, 페페 부분 한 방, 이제 다른 한 방 콤 난 애들이 다 한 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원래 때린 애들은 두 방에 죽습니다. 네, 확실해요. 다른 영상 보셔도 아십니다. 인세인 영상. 네, 여기서 밀려나고 몸들마다 좀 달라요. 근데 원래 한 방 맞으면 죽었다 봐야 돼. 방금 진짜 기적이었어요. 원래 한 방 맞으면 죽은 거예요. 왜냐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바로 한 대 더 맞는데, 다행히 앞에 이제 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한 대 더 맞기 전에 이벤트로 넘어가던 거죠. 그리고 또 다행히 수영장이었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유후! 정말 즐겁군요. 유후! 물놀이를 했어요. 야호! 그래 즐겁다고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깼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죠. 네,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서. 아, 이거 또 파미콘이냐? 아, 니도 내라면 먹었잖아. 인정합시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망이 더 비싸요. 피뚱 열고. 아, 드디어 피피 마을이야. 이런 거 발견하지 말래.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아, 게임 집중하세요, 제발. 아, 자꾸 가슴 만지잖아요. 나가세요, 빨리. 나보다 더 게이야, 제가. 전 답이 없어. 진짜 너무 좋았네. 일단 이 앞으로. 네, 여기까지 깨는 거 처음이야. 이 뒷부분은 그래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라서 떨리진 않는데. 켜야겠다, 안 보인다. 됐다, 이거 돼. 뒤에서 이제 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예쁜 사람 문 열어주고 점프 점프. 붕대 붕대는 사랑이에요. 이게 배터리가 여자친구면 붕대는 남자친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선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제 오른쪽 앞으로 왼쪽 문 열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갑툭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까꿍. 얘가 말을 합니다. 자신을 얘가 이제 아내를 숨겨줬어. 근데 아내를 숨겨준 애들을 다 죽이고 있대요. 그 조주랑 사이비 애들이. 그래가지고 도망가. 떠나야 돼. 우린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다 손님 어서 와요. 이쪽 왼쪽으로. 도서관 부분이네요. 여기 길 다 외웠어. 가신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가시면 의자 하나 갑툭튀 하나 둘 셋 깍둥. 이쪽 가시고 컴퓨터를 하면 이제 제시카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답 못 받습니다. 얘기를 해요. 안녕 제시카? 잘 지내니? 잘 지내요. 이러다가 이제 난 너를 보고 있어요. 제시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너가 타이핑하는 걸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둥. 저렇게 제시카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컴퓨터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바로 떠나세요. I can see you. 아, 말을 해야 되는구나. 주꾸미님, 푸리님 조심하세요. 위험함. 왜요? 저 왜요? 나 왜? 아, 저는 그 꾸미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건드려도 3년. 네, 여러분들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왼쪽 가시고요. 다시 왼쪽. 그리고 다시 왼쪽. 그리고 여기서 왼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서 문 열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괴물이 나타납니다. 도망가! 도망가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깨면 안 되는데 나와. 왼쪽 여기서 이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좋습니다. 촉수물이 시작돼서 저를 물속으로 데려오죠. 믿을 건 마우스밖에 없다는데. 제발 마우스야.
저 오늘 맹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우스가 갑자기 안 되죠? 죽었지? 망치셨어요. 마우스 직접 해부하는 방송.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또 제가 또 이제 또 좋은 꿀팁이 있어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맛 좋은 소세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안 켤게요. 우리 여성분들도 있고 내 이미지가 깎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숨어 있으시네요.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이니!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사이로. 왼쪽, 왼쪽, 포인트. 가신 다음에, 왼쪽, 계단 위로, 계단 위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점프, 오른쪽 오른쪽 이제 저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인코스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스태미너가 딸리는데 스태미너 딸리면 괜찮아요. 앞으로 가서 왼쪽 왼쪽 사이로 오지 마세요. 앞으로 가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야하! 좋습니다. 한번 쳐. 진짜 친다 너무. 저 친 거 아니야? 이제 한 40분쯤 남았습니다. 얼굴 칠순 한 40. 얼굴 칠순 없어? 야, 친구 인선이. 어 착해요. 나 지금 네 얼굴 쳤거든. 아 짜식이 없어. 제가 역시 이 정도는. 한 사람만 친구로 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너무 잘 들어갑시다. 아니야 30분밖에 안 남았어. 여기가 어디지? 일단 스태미너 관리. 저기 이렇게 목매단 애들이 많은데 이거 어디지? 그러니까 일단 가. 일단 가. 잘못 온 줄. 아 이쪽이다. 아 저쪽이네요. 이쪽은 종이 내려주세요. 아 처음은 티내시네. 이쪽 이쪽이 이쪽 이쪽 하고 아 한번 잡고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행위마냥 호이짝 호이짝 돌려주시면 문이 열려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이벌리 라이벌이 라이벌은 나 지금 무식한 거 친하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 같아. 진짜 미안해. 도망가 여기서 이쪽으로. 아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오른쪽. 아유 깜짝이야.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어, 배터리가 없는데? 나 앞에 한 마리. 다음에 저 앞에서 이제 저 자식이 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밑으로 기어가요. 당당하게 남자답게 내반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새드 사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둥까지 가서 튀어! 자, 이 제시카를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얇은 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밀어버리는데 이쪽으로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속도가 좀 중요해요. 추격전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쪽 가서
이쪽으로 왼쪽 그 다음에 멀짱 멀짱 넘어가 주시고 앞으로 가서 오른쪽 아, 왼쪽 네 오른쪽 왼쪽 왼쪽 사이로 자 밑으로 그리고 어디야 여기지 당겨주시고 사이 들어가서 오른쪽 당겨주시고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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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고 믿어 올라가시고 뭐야 진짜 야야야 올라가 야차 좋아요 도망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밑으로 뛰어가요 아이 뭐야 그저 다이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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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왼쪽 오른쪽 점프 다시 위로 다시 여기서 오른쪽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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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위로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쿠요 제시카한테 가면 제시카가 죽어있습니다 저의 몸무게에 깔려가지고 여기 화장실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도망가요 도망가서 왼쪽 그리고 앞으로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앞으로 왼쪽 저 오른쪽 오른쪽 여기 화장실 문 열고 다시 닫고 그리고 다시 아청법이라니 여러분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성인이 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여자친구한테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기억하는 거 옆으로 간다 너랑 간다 해봐 지금 도망가야 돼요 망가 망가 도망가 좋아요 긴장하셨나봐요 긴장 앞으로 앞으로 인코스로 아 나 저 노래 너무 싫어 앞으로 간 다음에 쫓아와요 제가 쫓아오기 때문에 뒤에 안 돌아볼게요 아, 무섭겠죠 뭐 일단 이 문 열어주시고 왼쪽 You're not evil, boy. 오른쪽 Just confused. 왼쪽에 있는 문 오른쪽 You don't have that. 오른쪽 아 제가 처음에 도망가라 안했나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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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어 마비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조님 어서와요 다음에 회짝 아 나 급해서 그랬나봐 급해서 돌을 안 붙였나봐 한 시간이라뇨 지금 1시간 43분인데 앞으로 30분이면 끝니다 올라가시고 밀어주세요 거기다 앞에 있는 배터리 저 밑으로 여기가 이제 사죽보행을 많이 써야 되는 짐승남자가 짐승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괴물이 나타나면은 뒤돌아봐서 남자답게 짐승처럼 뛰어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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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같아 지금 한 마리 늑대야 여기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발로 깃발에 힘을 줘서 나 이거 애기 때 많이 했다고 유아 때 맞은 훈련이 있지 결론 사라져 이 자식들아 이 더러운 자식들아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하나 끼시고 우리 사랑 붕대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두 개는 못 먹네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접근시키고 It's coming 오른쪽에서 이 친구가 오면 같이 가줘요 최대한 앞으로 갑니다 지금 뒤에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빠르게 탱포도도 들지 마세요 빠르게 뛰기 위해서 점프하시고 밑으로 해봅니다 길
점프.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그 다음에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천사마냥. 역시나 천사. 그 다음에 앞으로 스태미너 달았지만 여러분들 찌셔야 합니다. 스태미너 달았다고 충전하시면 죽어요 여기서. 계속 가셔서 왼쪽 직진 오른쪽 좋아요. 나이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긴장 너무 되는데? Her name is Lin. Ah. 와 긴장 진짜 많이 돼 지금. 여기까지 우리 처음 방송에 처음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분. 잠시만요. 다 내려가고. 여기서 잠시만 멈출게. 아, 긴장된다. 에어컨 좀 꺼줄래? 난 15도까지 마우스에 손을 못 내겠어.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내 오른쪽 머리 좀 들어줄 수 있나? 여기? 여기? 아! 게임 끝나고 보자. 아니 긁어줬잖아 내가. 게임 끝나 보자. 알았어. 호해줘? 괜찮아. 이 밑으로. You're not evil, Blake. Just confused. 아니. 알았어. 방송 끝나 보자. 게임 끄고. 진짜. 이거 좋은데 또 안 끄고. 야 앞으로. 이 배터리 몇 개 있나 확인하고. 사라져. 왼쪽에 배터리가 없네요. 오 마이 갓. 좋아요. 인생에는 가끔씩 배터리가 있나 없나가 막 바뀌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아 저는 여자가 좋아요. 저도 여자가 좋아요. 저는 여자가 좋아요. 아니 얘는 부처가 좋아요. 사실 부처가 좋긴 한데 여자가 좋아요. 잠시만 여기 조심. 아 갑시다. 문 열고 오른쪽에 한 마리 기다려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앞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뒤돌아보고 스태미너 채워주고 일단 뒤돌아보고 뒤로 엉덩이로부터 내 엉덩이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서 빨리 여기서 왼쪽 문 닫아! 뒤로 무슨 너무 방력있게 닫는다. 남자 방력이야. 가가지고 쟤를 끌고 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와서 쟤가 이제 끌고 오면
바로 튀어! 진짜 빨리 너 말이 제일 빠르다. 좋아요. 여기까지 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오는데요, 이 친구 뒤에서 이 친구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봉을 잡으면서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If you've done something, I want you to tell me. 오른쪽. 그리고 이제 왼쪽. 타고 있는 겁니다. 소리 들리시죠? 야리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 해보라. 저건 진짜 꼼수다. 아까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 나 지금 무슨 멘트를 잘 못 치겠어. 내 밑으로 또 거지 같은 노래가 들려와요. 에어컨 틀어. 예, 형. 멘트요? 사이로. 멘트 제가 어떻게 쳐요? 제가 더 떨리는데. 밑으로. 여기서 이제 스토리입니다. 오 마이 갓. 형님 춥지 않은데? 추면 바로 꺼질게. 여기서 여러분들 그 아울라스트에서 굉장히 야한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정말 모든 남성분들이 야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 대단한 장면입니다. 야하지만 야하지 않은 장면. 흔치 않거든요. 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자마자. 좋아요. Naked, hiding nothing. I lay down God. This mask. You crazy motherfucker! I show my true face. 저분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완전 여자. Show me your true face. 내가 이 여자 쓰면 이럴 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바로 죽겠어.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면서 저를 잠시. 하하, 헤드샷! 제 메타오미 여러분들 도망가요! 늦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도망가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죽어요.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왼쪽, 다시 오른쪽, 오른쪽에 벽에 붙어서 앞으로 가면은 돌이 떨어집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애가 그만 쫓아오고요. 옆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물인데 물은 정말 쉬워요. 물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이 반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로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같이 나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쪽에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레버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뒤에 저 여자가 오는 걸 보고 앉아요. 지금 가야 돼요. 가서 다시 좋아요. 한 번만 더 잠수하면 이 부분이 깰 수가 있습니다. 이를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저 아주머니가 오실 겁니다.
지민이! 지민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갔대. 지민! 지민이! 좋아요, 좋아요. 오른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저 앞으로. 야차! 뛰어! 강아지 같은 거. 이쪽으로 걸어가고. 이제. 이거를 밀어주세요. 어, 긴장돼.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저거를. What did you do to her? 어, 뭐야, 뭐야. 아, 지금 돌리면 안 되는데? 지금 돌리면 안 돼요? 어떡하지? 제가 다시 오면은? 좋아, 좋아, 지금 다시, 다시. 좋아, 좋아, 좋아요. 네, 다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 프레징을 데려와서. 좋아요와 구독이랑 다른 게 뭐예요? 좋아요는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 느낌 누른 느낌이고요. 구독은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한 느낌. 그래서 긴장했나 봐. 술에 봐. 밀어주시고 저기 이제 저 앞에 거를 부실 겁니다. 비켜 이제 시가 밀어가지고 깰 확률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23%까지 올랐습니다. 자, 밑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내려갈래요. 좋아요. 뚫려자. 아, 위치. God doesn't love you. 앞으로 가서. Not like I. 밑으로. 야, 여기 추격전입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세요. 너는 남자 뭐라고요? 사족보인. 멋있게. 오른쪽. 여기 깨면 끝이야. 오른쪽? 여기서 이제 떨어져요. 길만 잘 찾으면 되는데. 여기 어디야?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 맞나? 이쪽 맞나? 아, 이쪽 맞다. 어, 저 오른쪽에 저기요. 제발 골 만드는데, 골 만드는데, 골 만드는데. 원래 일로 오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다행히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맞아서. 위로 올라가서. 좋겠다. 밑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 들키지 않습니다. 올라가시고 캠프도부터 밑으로 떨고 있니? 키가 좀 잘 안 눌리거든 지금. 사다리야. 뭐야 저 위에. 뭐가 되겠지.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좋아요.
이제 여기서 도망가기만 된다. 다 했어, 다 했어. 린 만났어. 이게 다 니 때문이야, 린! 지금 린 죽이러 가는 거 알죠? 선생님. 너만 죽으면 이 게임은 끝이야. 너만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들어올 일은 없었어. 머리를 바꿔.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탑니다. 안 돼요! 전 아내가 있는 몸이라고요! 따주세요! 아, 여기서 이제 제시카랑. 안 비킬 거지, 막 이러면서. 아, 아니야. 비켜줘. 거긴 안 돼. 네. 네, 이렇게 밀쳐낼 수 있으면서 괜히 좋으면서 안 좋은 척. 말해봐. 말하지 않으면 나는 비키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비켜줘. 내려와달라고. 이러면서 괜히 연약한 척. 기지배래, 기지배. You have to say it. 나 이런 거죠. 싸우는데 누구부터 싸우는데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얘들아 말리지 마. 아무도 안 죽고 있는데. 그런 느낌. 놔라. 야 놔. 야 놔. 나 쟤 한 대 때려. 야 놔. 이런 거죠 이제. 행동과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아니야 저런 내용이야 진짜. 자막에. 중딩들도 연애한대. 아 중딩들도 연애하는데 많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헤네시스라고 메타스토리에서 시스템만 좀 충분하다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약혼까지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소개팅 여부가 있거든요. So, I don't know. 그쪽에 가십니다. 스테이지 러너에서도 아직 존재하고 크레이지 아케디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 just wanted to know. You're a nerd too. I know. 난 엘소드에서 결혼했어? 꿈이야. 뭐 그렇게 결혼한 여자였니? 아 결혼했을 땐 폐지됐어요. 결혼 반지 끼고 다녔었는데. 저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거든요. 그 뿔벗은 나오는 거기서 이제 You think your parents are home yet? 그 캐시템 뿌려주면서 No. Usually not until after dinner. You think I could come over? Yeah. Sure. 말다우리? Why? Why what? Like why do you want to come over? I don't know. 진짜 마지막 할머니 구간만 깨면 돼. 아니 막 한 번 더 이렇게 도망가고 할머니 구간만 깨면 바뀐 거야. Do you know Jessica? 내 앞머리 왜 이러지? Sorry, we. What are the two of you doing in here? I'm sorry, Father Lavin. 이런 얘기죠. We stayed after school for journal. We were just leaving. Let's step back. 아, 야, 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늘 선생님이 1대1 봐야겠게. 아, 블랙, 아, 너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수업할 게 있단다. 너는 필요가 없어. 이 수업은 변태 성향을 가진 나라. 이 제시카만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Do I need to call your parents? 너는 필요가 없단다. 남잔 꺼져. 이런 얘기입니다. No. 난 변태, 아주 시변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어린 여자한테 관심이 있지. 내 머리는 벗겨졌지만 벗겨진 만큼 난 더럽다고 이러면서. 제시카.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진짜로. 진짜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요. Will you help me? 봐봐, 내 머리를 보려. 이 빛나는 머리가 보이니? Why don't you go along? 이건 바로 하느님의 그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Then what did you want? You won't say? You know, shame is a gift from God to let you know right from wrong. 어쨌든 진짜 이런 사람은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tay. I want you to stay. 길가에 진짜 길거리에 매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저런 분들. This is awkward enough. 막 목사인데 성폭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Don't. 기독교 막 이렇게 하느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진짜 막 사람 막 꼬셔놓고서 막 성폭행하는 그런 분들 진짜 길거리에 매달아 십자가 마냥 왼쪽으로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곳에서 법이 약해. 이상한 곳을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시카의 비명 소리가 지를 들리면 따라갑니다. 근데 얘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 얘들 정도면 사이비 아니냐? 사이비? 그래, 여기 기독교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런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 새끼는 사이비다, 사람 새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우리의 불쌍한 제시카가 자살로 위장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제시카 기다려봐. 일단 너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튀어야 돼. 튀어! 좋아요. 이쪽으로 가서 따라서 밑으로 뭐야 여기 아니냐? 이쪽 반대배로. 너무 긴장했어. 왼쪽 진.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력에서 일 안다면 내 앞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올리지 않겠다. 난 진짜 너의 무식함에 감탄을 하는군. 감탄이 나오는 거야. 무식함? 이걸 센스라고 하는 거야. 못한 센스 때문에 네가 맞춤 없는 거야. 상냥하게. 상냥하게? 손 좀 내려놔. 마이 마우스랑 손에 손을 떼고 싶지 않거든. 상냥? 아 제발. 못한 거 같아. 미안해. We have to get out of here. 제발 신고할 거야, 이거 성폭행으로. 성적 먹을 감을 느꼈어. 어디서 먹을 감을 느꼈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가 반이나 차지됐는데. 야, 머리 치워봐. What the fuck? 여자 이거 잘한다. 그러니까 멋있는 여성분이야. 내 이상형. 너 오디오에 달래. 오디오 하면 웃게 될 느낌이 달라. 고민이 항상. 호기심이 항상. 몹시 곤란해.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아내가 못 내려간다 이래요. 못 내려가겠어. 너무 힘들어. 안 돼. 도와줘 플랭크. 알았어 도와줄게. 걱정 마. 이렇게 힘호흡하고 하나 둘 셋 좋아! 됐어. 맞지? 어렵지 않지 링? 그렇게 하면 금방 내려간다고?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네, 됐고 I need to lie down. Back here. 여기 이렇게 누워있어. 여기서! 여기가 마무리야! 여기만 깨면 다 깬 겁니다 여러분. 여기 깨면 죽을 일이 없어요. 일단 앞에서 들어와. 마지막 결전이다. 더러운 아줌마. 일로 와, 린. 여기 데려와서. 눈 걸치고. 오른쪽. 전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천둥도 아주머니도 하늘도 대지도 나를 막을 건 없어. 죽어라 민겐이. 눈높이가 높다. 오다 제발요.
잘하죠. Fuck you! Fuck you! Fuck God! 저기 욕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 자막이에요. 인성 진짜. 게팅 버드! Hurry! We'll find Sean. It's like the whole world burnt! 이제 왼쪽. 아, 나 이제 깨면 되겠네 이제. 근데 별로 기쁘지 않네요. 뭐 깨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다. 저게 저 아까 무브를 했다. 어,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다. 그렇지 않아? 쉽잖아 이거. 게임 쉽잖아. She's coming soon. 이거 뭐 기쁩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한 번씩 깨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 라면 먹다 한번 깨고 라면 기다리다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깨고. 나도 툭툭 붙고 두 시간 맞지. 나 아까 너 화장실 갔다 온다 했다 할때 할 거지. 자 화장실 한번 깨놨거든. 야 아, 그래요? 어. 예. 확실합니까? 아, 심심해가지고. 야 화장실에서 한 2시간 10분 정도 있었나봐. 아 그때는 좀 빠르겠죠. 그때는 뭐 화장실 한 30초 만에 왔어요. 30초요? 네 23초 만에 깼습니다. 23초 만에 깼었다고요? 아 정말요? 예. Come on, Lin. We have to get inside. 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역시 푸린. 역시 푸린. 역시 푸린성. 아 예? 아니 푸린 푸린. 예. 여기서 이제 아주머니 아내를 어. 이 남이야? 네, 우리 아내를 아주머니. 여기 이렇게 앉혀주시고 힘드니까 많이 여기 누워있어. 욕하지 말고 말이 너무 심해. 이쁜 말 쓰기로 했잖아.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Something's wrong.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Something's wrong. 저 변비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잖아. 23초, 전 30초 만에 왔어요. 괜찮아? 아 괜찮아. 아긴 무사해, 괜찮아. 복식 호흡하는 거야, 복식 호흡. 뻑이라니! 마 이쁘게 하자! 왜 아내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아이가 나오지만 탯줄이 없죠. 탯줄이 잘려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이런 것들 보고 아기 또 그림자도 뭐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상상 임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 선생님이죠. 그 목사가 큰 게 이 아저씨입니다. 아니 맞아. 둘 다 대머리. 아니 맞아. 린! 린! 비슷한데. 근데 이렇게 린이 죽어버립니다. 열심히 구하러 왔더니 74시간 동안 40번의 죽음을 걸쳐서 이 친구를 구하러 왔더니 이 친구는 사탄을 낳고 죽어버리죠.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저희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열심히 살려왔다. 탯줄이 있는데 잘려 있잖아. 원래 이어져 있다. 원래 우리가 잘라야 돼. 이제 DLC가 나와야지 정확히 나오겠지만 뭐 워크포 회사가 뭐 실험해가지고 환상 비밀 쏜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황역이란 말도 있고 여러 썰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DLC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So, Lin said you haven't even kissed her yet. 제시카한테 What? Like in Beauty and the Beast? 이제 제시카가 말합니다. 에어컨 틀으라고. The play. 제시카가요? We're saving for the like actual night. 네 형. We are. Okay. Okay. We like cheek. 나랑 키스하지 않을래? So like, is she your girlfriend? Tell me, or else. 너가 나의 여자친구 되면 되지. Or else what? 아주 수준 높게 놉니다 애들이요. 지금 아주 우리 앞에서 염장지를 떨고 있죠. 우리한테. I got you again. 빨리 죽어. 죽어 빨리 그냥. 니 때문이야 다. 여자친구 머리가 있네. But yours. I'm powerless again. The child's too strong already. You've murdered Paradise. 별로 기쁘지 않아.
봐봐, 나 지금 되게. God has gone silent. 그냥 안 집중해 보이네. Since the storm, the birth. Who will he have if he destroys us all? Who will he have? 나한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 같기도 하고. I killed my children. All of them. Every last one.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Child, if you can, if you love anything at all, crush its skull under your heel. I know God doesn't hear dead men.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게임으로 꽃길만 걸읍시다. 이 더러운 길 걷지 말고. 제가 여러분 좋아요가 700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32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700개예요. 300분만 더 누르시면 좋아요가 1000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갑시다. 엔딩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300분만 더 누르시면, 겨우 10분의 1분만 더 누르시면 좋아요가 1000개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우리의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 애기야? 안녕 애기야? My baby. 여기 이렇게 저기 보입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게임을 했었고요. 저 여기 맵들이 이제 내가 플레이했던 맵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물통도 우리가 이제 도망갔던 곳이고요. 안녕 애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우물도 우리가 끌려갔던 곳이고요. 나 갑자기 눈물 날라가는데 그거 어떡해? 아니 별로 기쁘지 않잖아.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우리는 2000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게임은 등질지도 모르고 작업 끝내기 너무 힘들지. 그리고 태양은 폭발하죠. 이제 작업 끝내기 나오면 컴퓨터가 끝날 거야. 컴퓨터 아마 끝날 거야. 2시간 20분 컷 소마랑 비슷한데? 내가 컴퓨터 빨아줄게. 3초만 이렇게 와서 거저 왔어. 2시간 17분 57초 컷 인세인 노데스 공략 여러분들 클리어가 끝났습니다. You'll never let me go. Now the light has gone away. Savior, listen while I pray. 아울라스 제작사가 죽는 건 너무 심하고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넘어지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자식 푸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Help me every day to be gentle, gentle, more like thee. 예 여러분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스 예스 한번 남자 일로 와봐. 예 됐다. 74시간이었습니다. 됐어. 그만 힘들어. 아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아웃라스트 2 뭐 별로 기쁘진 않고 깼습니다.